이렇게 박상진 의사님의 묘소 앞에 우리 경주평화연대 회원님들과 박상진 의사의 삶을 기억하실 많은 분들께서 모여 계십니다. 오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가 박상진 의사님 묘소 앞에 모인 만큼 박상진 의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경주평화연대 이남희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들이 새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결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박상진 의사님의 생애를 오늘은 조금 세세하게 좀 적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님은 1884년 12월 7일 울산 송정동에서 밀양 박씨 박시규와 여강 이씨 이석태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생후 100일 만에 백부 박시룡에게 입양 출계되어 이후 경주 외동면 녹동리로 이사하게 되어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친 호가 고헌입니다. 1897년 7세 때 사종형, 그러니까 십촌 형인 박규진에게 한학을 수학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 때 경주 최씨 최영백과 결혼을 했습니다. 최영백은 당시 13세였고 마지막 최부자로 일컬어지는 최준 선생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현재 경주 교리 석등이 있는 집이 박상진 의사의 처갓집입니다. 예, 거기 가면 석등이 있는 집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결혼한 그 해에 사종형 박규진을 따라서 청송 진보로 가서 수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왕산 허위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왕산 허위 선생은 원래 선상구미 사람인데 허위 선생의 맏형인 방산 허훈 선생이 당시에 진보 의진의 중심 인물로 참여 중이었던 터라 왕산 허위 선생도 진보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진 의사님이 16세 되던 1899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왕산 허위 문화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1901년 18세 때 장남 경중이 출생됩니다. 그리고 1902년 19세에 상경하여 허위 선생에게 정치와 병학을 배우고 1904년 21세 때 장녀인 장남이 출생했고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키고 적서의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1905년 22세 때 스승 허위의 권고로 신학문을 수용하게 되어 양정의숙 전문부에 입학해서 법률과 경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중국인 반종대를 따라 중국 텐진을 여행하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현장을 목격하고 이때 무기를 구입하였다고도 합니다. 1906년 23세 때 외교관 및 선교사들과 접촉하며 신문물과 국제정세를 습득하였고 그 해에 신돌석과 의형제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1907년 24세 때 헐버트 목사의 주선으로 헤이그 특사로 떠나기 전의 평림원 검사 이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서성 허위의 2차 의거인 강화 의진에 군사 자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908년 25세 때 안희재와 함께 양정의숙 전문부를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영남 유생들이 조직한 교남교육회에 가입했고 스승 허위가 순국하자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모셨다고 합니다. 허위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 전신인 경성 감옥의 제1호 사형수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1909년 1월 융희황제, 그러니까 순종의 남도 순행을 이용해서 동네 온천에서
친일 매국적을 처단하려고 계획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1910년 27세 때 판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평양지원 발령을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고 사직했습니다. 만주를 일주하고 함경도 상관을 다니며 동지를 교합하는 데 힘썼습니다. 1911년 28세 때 의주와 중국 안동현에 안동여관을 설치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만세와 연해주를 여행하며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략을 협의했습니다. 그해 10월 양부회갑을 구실로 동지들을 모아 국외 동포들의 실정과 사관 양성 등 독립운동 상황을 전하고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부호들의 만주 이주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동지들을 보부상으로 가장하게 하여 만주가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전하는 유세대를 편성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 유세대 이름을 경천어 동지회라고 합니다. 동학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천어 동지라고 해서 하늘을 공경하는 언어를 썼는데 뭐 하늘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구름이 맑으시네요, 바람이 부시네, 뭐 이런 식으로 자연 만물에 공경하는 그런 용어를 서로 써므로 해서 서로 동지인 걸 알아차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해에 중국 상하이 등지를 여행하며 신의 혁명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1912년 29세 때 대구에서 독립운동 연락 거점으로 국물상회인 상덕태상회를 성립하셨고 풍기의 최기정을 방문하여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1913년 30세 때 서상일 등이 재조직한 달성침묵회의에 가입했고 다시 상하이를 방문하고 난징에서 순원을 만나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순원으로부터 최신 미제권총 일정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만주군벌 장쭈어린과 독립군 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1914년 31세 때 대구에서 포목산 내외 물산을 열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6개월 만에 정리하고 임병찬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 가입했습니다. 1915년 32세 때 조선국권회복단에 가입하였고 그해 8월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총사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한광복회 지린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이제 지린이 길림이죠. 대한광복회가 그 해에 조직된 그 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북 우편마차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17년 34세 때 대구 권총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셨으나 1918년 2월 친일 반역자 장성원 박용화 등 처단으로 광복회 실체가 드러나 회원 근거바람이 몰아치는 살벌한 상황이 닥쳤는데요. 그 상황에서 생모 장례식에 참여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되었고 10월에 공주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았습니다. 1920년 9월 11일 대구 복심법원 형사 11부에서 김한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 38세의 나이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던 11살짜리 아들 경중을 끝내 보지 못하고 교수형으로 순국하셨습니다. 열흘 뒤인 8월 21일에 여기 내남면 노곡리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월이 흘러서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산남의증과 대한광복회의 중추로 활동을 했던 우재룡 같은 분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광복회가 새로 재건이 되고 1946년 죽장면 이밤전투지에서 산남의진 순국선열위령제를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상 박상진 의사님의 생애를 거듭어 봤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의사님의 생애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2년 경주평화연대 결의문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경주평화연대 결의문. 3.1 만세혁명 103주년을 맞아 저희 경주평화연대 회원들은 여기 내남면 노궁리 광복군 총사령 박상진 의사님의 묘역에서 의사님의 생애를 헤아리고 의사님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며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참다운 독립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의사님의 높은 뜻과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합니다.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조들의 목숨을 건 독립투쟁이 있었건만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질 줄 어찌 알았으며 그 분단의 세월이 이렇게 길어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간악한 일본 정부는 침략의 어두운 역사를 지우려 들고 식민의 총칼 아래 희생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사죄마저 없으며 이 땅에서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며 친일의 후예들까지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역사를 호도하고 일본을 긴밀한 군사 동맹으로 용인하려더니 어찌 통산할 일이 아니며 괴뢰의 운명을 괴뢰에 분단시킨 제국에 의탁하고 있는 현실 또한 어찌 부끄럽고 통산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선 전국의 반도 남쪽은 지금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느니 선제 타격을 하겠다느니 대통령 후보 입에서 거친 망언이 함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의사님의 영령 앞에 선 저희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참된 목소리를 내고 참된 길을 걷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더는 친일 매국 세력의 나라가 아니고 친미 굴종 세력의 나라가 아닌 참된 기상을 지닌 자주 통일 세력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을 반드시 하나로 이겠습니다. 온 결의가 기어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날 새 세상을 맞겠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경주평화연대를 조직하였으니 서로 믿고 서로 힘을 보태어 또박또박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사업 잘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의사님 앞에 바칩니다. 2022년 3월 1일 경주평화연대. 그래서 의사님께 절을 올리는 시간을 다 같이 가지고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례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상진 의사님께 계례 절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주평화연대가 올 한해 통일사업을, 통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경주에서 잘 하겠다는 마음을 박상진 의사님께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이 되어야 참다운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루지 못했던 독립,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 독립, 우리가 평화연대가 나서서 통일을 만들어서 독립을, 진정한 독립을 하는 그날까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만세 삼창 순서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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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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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평화연대 이남희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복군 총사령 박상진 의사님의 묘역입니다. 저희 경주평화연대는 해마다 3.1절에 박상진 의사님의 묘역에서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독립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 사업을 잘 해나갈 결의를 다지고 그러한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묘역 단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사님의 묘역을 찾고 의사님의 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3.1 정신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모두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